안녕하십니까. 6.1차 예본 과제물은요, 열대어 구피를 하겠습니다. 열대어 구피는요, 저희 집에 올때 새끼, 치어를 한 30마리를 아는 지인데 얻어와가지고 온지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이제 지금 요, 보면은 새끼도 있고, 지금 요, 순놈은 날씬하고, 안놈은 빵빵하게 된요 지금 새끼가 많이 가졌어. 새끼를 놓고 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도 좋고 번식도 좋아가지고 한 6개월 전에는 한 50마리를 아는 지인데 그냥 무료로 분양했습니다. 그러고 이게 관리하기 좋은 거는 첫째 뭐가 좋냐면 수돗물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청소를 하겠다, 안 그러면 이제 물을 교환해 주거나 하면 미리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8시에 요런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두 통을, 여기 20리터는 40리터를 물 담아가지고 앉아서 조금 전에 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요물 청소하고 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펌프는 두 대인데, 요 펌프는 뭐냐면은 이제 이물질을 지가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히터는 지금 봄이 돼가 저는 히터를 뺐는데, 히터는 보통 25도나 24도 마찰 좀 자동으로 이제 이 물이 차가워지면 데워지고 이런데, 그거 또 전원도 얼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는 이제 요런 먹이인데, 요게 온라인상에 구매해도 되고 안 되면 이제 금교에 된뭐뭐 옆에 어디 가게에 그렇게 수족관 집에 가면 이 먹이를 팝니다. 요 먹이는 하루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떼서 두번 주든, 먹이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조금 이래 줘야 되는데, 물속에서 보면 먹이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물이 이 탁에 다 먹지 못해요. 배설물하고 먹이하고 이렇게 부식이 되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하루에 한번 하면 두번 조금씩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피학 길러보세요. 그러고 이 보는 즐거움,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저는 컴에 앉아서 영상 편집하고 작업할 때한 번씩 이렇게 뒤지기로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입니다. 앞줄라고. 볼때그 보는 기쁨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도 부피함 키워보세요.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물 가져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